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뭐 깊은 한숨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네. 참지 못하겠습니다. 네, 아니 못 참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방송 전에 네. 오늘 또 유도 우리 부사장님께서 빨리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저는 뭐 입에 모터로 다신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비판과 그 푸념, 그 실망감과 분노가 거의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를 뻔했는데 그게 또 방송에 나간다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안 되는데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거든요. 그쵸. 그런 악재인데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폭도 깊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네. 뒤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나쁜 시장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사실 그 몇 년 전에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단발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급락을 그랬죠. 했고 그때도 사실 한 달 정도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힘들었죠. 근데 올해는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인가 하면서 4개월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뭔가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성인 악재가 출현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굉장한 우려감이 증시 전체를 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름이 언제 걷혀질지 뭐 우리가 숫자로 뭐 여러 가지 보고는 있지만 그걸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더 힘든 시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방금 전에 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던 미국 시장 분위기 우리 장석 부사장님과 함께 정리해 볼 테고요. 오늘은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이분의 어깨가 오늘 참 많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잡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니까 지금 뭐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거의 발을 빼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뭐 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월가에서는 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해지면서 3대 지수가 급락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가 1년 만에 4천선 붕괴가 됐습니다. 4천선은 상당히 좀 지지가 대를 지지선이었는데 네.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이시는 3대 지수 흐름이 네. S&P 500 3.2% 하락했습니다. 네. 다우가 1.99%, 나스닥이 4.29%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급락세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수가요. 빠진 다음에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줄 흘러내는 모습 보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지난번에도 한번 3-4% 하락했을 때 이런 하락이 어떻게 좀 일별로 나타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다시 하락세가 그렇습니다. 깊게 나타났고요. 삼중고 물가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 빨리 올리죠. 하다 보니까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삼중고인데 하나만 못 갑니다. 주가만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재 속에서 이런 무게를 다 끌고 올라갈 만한 이슈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실적이었는데 실적도 전체 뭐 S&P 500을 두고 봤을 때는 뭐 상향 조정이 나타났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만큼의 이런 세 가지 삼중고의 무게를 견뎌낼 만큼은 아니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섹터의 모습 볼 건데요. 10개 업종이 빠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었던 에너지 업종이 오늘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유가가 많이 하락했죠. 8.3%가 빠져서 급락세를 이끌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베지 외에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NG 같은 기업들만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IT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4%가 빠지면서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관련한 지표들 발표할 때마다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표 발표 내용 볼까요? 이건데요.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사실 지난달 8.5였거든요. 8.5인데 이번 전망이 8.1 내지 8.2%입니다. 그럼 사실 8.1을 보고 뭔가 안 돼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빠지면 당연하죠. 근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어요. 내일입니다. 네. 내일인데 미리 겁먹고 빠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웬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하여간 물가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고 많은 분이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주 IB에서도 이 우리가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않죠. 않는데 지금 솔직히 아시겠지만 그 제가 지난번에 글로벌 IB 때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서민들이 지금 작년에 냈던 주택 그 할부금이 네. 지금 두 배입니다. 올해. 금리가 올라가서요? 금리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는 바람에 두 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서민 힘들어지겠죠? 하는 모습 보여주면 침체가 좀 가까워진 게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네. 하필 이 기사가 시장 빠지는 걸 일조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인데요. 2년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35%로 재차 확인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왜 확인하는 거지? 하필이면? 그래서 주가 빠지는 그런 거 일조했는데 네. 역시 이유는 연준의 긴축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연준의 긴축. 네. 뭐 다른 이유 될 게 없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될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현재 구조에 다루는 자산을 좀 줄여야 되는데 한 6조까지 급하게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침체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요 늘 얘기하지만 물가 올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이 사실은 버티지 못하고 있던 것도 한번 하락의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포와 탐욕지수도 네.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돼 있죠. 공포 탐욕지수가 20인데요. 네. 20인데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제가 본 물량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손절 물량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는 지친 분들이 던지는 거죠. 주식을. 그러니까 사실 그 장이 하락하면 매물을 부르고 또 하락하고 매물을 부르고 하는 악순환이 벌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20이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지만 언뜻 못 삽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참 이럴 때는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손절이라는 거를 해봤거든요. 손절이요? 네. 속이 쓰리죠. 뭐 한가 다섯 번 나오니까 5번. 이거는 뭐 안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버렸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이 빠져서 내 종목이 하락할 때는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손절의 의미가 없는데 없는데 그까지 공포가 오면 네. 내가 이거 만약에 내가 빌린 돈인데 하면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샀자. 그렇죠. 좀 건질까 말까 하는 그런 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네.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손절 구간 한참 지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버틸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같은 경우에는 모두 뭐 두 자릿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와, 거의 뭐 30%에 그렇습니다. 한번 중간 결산을 해볼 건데요. 네. 다우가 12.69% 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S&P 117%인데 조만간 베어마켓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자 숫자가 바뀌는 거죠. 이자로.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나스닥이 28%가 빠지면서 30%에 다가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가. 이미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체감은 이미 베어마켓입니다. 베어마켓이고요. 예. 일반 개별 종목의 하락률은 더 대부분이 반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7, 80%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하여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들의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더 빠질 것이냐가 포인트인데 오늘 방금 나온 보고서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S&P 500이 3,991포인트거든요. 포인트인데 한 달 동안에 4,500에서 무려 50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3,800까지 하락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약 60%의 추가 하락을 열어둔다고 조언했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수치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천선 붕괴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3,800선을 봐야 한다. 예. 3,800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만약에 지지가 깨진다 그러면 3,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뭐 가능성에 있어서의 그 배경에는 뭐 경기 침체 똑같이 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뭐 급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지지가 중간에 되면서 뭔가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3,800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매. 네. 전체적으로 네. 초록불이 있기는 있는 게 전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입니까? 전기 수소비재 월마트나 뭐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좀 조정코였지만 월마트가 주가가 어제 같은 시장에서 소폭이나 반등했고 존슨앤존슨 네.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 UPS도 네. 반등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네. 가치주성적인 종목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반도체가 5% 넘게 빠지면서 엔비디아 9%, AMD 네. 9%가 빠져갖고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는 5월 25일 실적이니까요. 그때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은 테슬라가 9.07%가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단번에 $700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문제가 뭐냐면요. 트위터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트위터에는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가 나와주면서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고 얘기하면서 뭐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치는 그런 모습 보였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트위터 주주분들이 굉장히 또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그 본질에 뭔가 가치를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게 하는 혐의야, 그러니까 잠깐은 훼손시키는 건데 사실은 트위터 인수권과 테슬라는 관련이 없어요. 그쵸. 없는데 거기에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트위터 인수를 취소하게 되면 또 10억 달러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일정 넘게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의 힘이 됐던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옆에 있는 부동산은요, 늘 아시겠지만 리츠 업종인데 리츠 업종의 상당 부분은 은행 차입을 통해서 대금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네. 차입비용이 증가할 것 같다는 악재가 나와주면서 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해서 보시게 되면요, 약 80% 넘는 종목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빠진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애플로 3%, MS가 3% 빠지면서 보통 빠지면 3, 4% 빠졌기 때문에 어제 얼마나 하락 심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저점에 대한 뭐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오늘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 애플의 주가를 좀 참고하라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애플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네.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다들 저점이 어디일까 좀 덜 하락했으면 그만 하락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각과 나도 조금 저점 매수를 하고 싶은데 하는 시각과 혼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럴 그렇죠. 때는 뭔가를 이제 적극적으로 뭐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지고 나서 시장에 그렇죠. 접근을 그렇죠. 해도 사실 늦지 그렇죠.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급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일모레 나오는 CPI를 보시고 네. 보시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신규 매수자는 들어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유하신 분들은 장이 빠져도 지금은 사실은 이제 숨질이 걸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버티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면 일단 오늘 댓글창에 좀 올려놓으시고요. 좀 푸시고 오늘 작업을 좀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장이 올라가면은 저는 뭐 한 300% 받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뭐 댓글창에 내려놓으셔도 되고 다른 곳에 그렇죠. 내려놓으셔도 되고 이제 굳이 우리가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상황 연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이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하루 동안. 그 이제 최악의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글 보면 뭐 한강이 따뜻하네 이런 거 하시는데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과거에 영업 부장 겪을 때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잃어갖고 이제 마음이 아파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길어야 뭐 한두 달 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마음을 추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방금 전 마감된 분위기 또 시장 상황 점검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엄청 좋았습니다. 전 장마감 끝나자마자 하는 화장실 라이브라고 저는 보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황 뉴스.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3%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3%처럼 즐기고 계신 건지 있어요? 난 몰라. 아 그럼 이거 끊어주세요. 저 다시 할게요. 뭘 끊어? 생방송이잖아. 라이브야? 그럼 나만 쓰레기 된 거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봐주세요. 매일매일 오후 3시 반 클로즈맨 라이브입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이거 시장 왜 이러는 겁니까? 아, 상당히 무거운 네.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 주르륵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네. 이게 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다른 악재가 있었나? 뭐 전쟁이 네. 더 격화됐나? 뭐 이런 걸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같은 악재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아, 지금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올해 들어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 투자 환경, 그러니까 이제 아, 통화 정책으로 보면 확장에서 이제 긴축으로 좀 바뀌고 있고 재정 정책으로 보면 이제 확대됐던 부분들이 줄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연준이 아, 통화 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각국 간의 금리 차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아, 자본에 대한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아,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좀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마음이 상하실 수는 있지만 이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 부정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변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해 상반기의 환경이 아, 이런 변화 속에 있는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라는 부분들을 좀 아, 인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사실 이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때는 아, 저는 아, 지금 현재 상황이 매몰되기보다는 좀 앞으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는 계기로 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아, 뭐 2006년도 이제 증권회사 들어와서 2008년도 금융위기 또 코로나19라는 아, 글로벌 위기를 두 번 겪었었는데 항상 좋을 때도 있지만 또 항상 나쁠 때도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또 나빴던 시장들이 좋아지고 또 좋았던 시장이 또 나빠지는 그렇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금으로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어렵지만 아마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이연 변수는 우리 자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올해 상반기 때의 변수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이미 알려진 악재들이 많아요. 예.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측민 정책 고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연준이 강력하게 긴축 통화 정책에 나서는 거 사실 알려진 변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사실 지금 지수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달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냥 우리 스스로의 투자 심리인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매물이 추로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 투자 심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번 주 11일, 12일 아까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의 4월 CPI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치는 전월보다는 증가율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수치대로 나온다고 하면 일단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좀 안정은 되찾는데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험한 주간으로 따지면 이번 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5월 9일 러시아의 열병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다행히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 끝나더라고요. 예, 푸틴 대통령이 아무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열병식은 시장에서 거의 네. 확대 해석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남아있는 변수는 결국에는 미국의 4월 CPI 결과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일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CPI 결과를 지켜보고 좀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장우석 본부장님이 지수 하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상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만약 S&P 500 지수가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네. 한 3,860선 정도. 저는 이제 그 정도 선까지는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떨어지면 3,86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팔지는 마세요. 지금 파시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동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팔 수 있는 기회는 또 줍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전혀 갑자기 이제 투자 심리가 너무 급격히 위축돼가지고 매도로 대응하는 거는 네.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기간에 후루룩 떨어졌을 때 손절매를 하는 거는 오히려 좀 객관적인 판단력을 그렇죠. 잃고 네. 하는 네. 매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많이 경험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지수대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갑자기 급작스러운 매물들이 와르르 출회가 되면서 네. 이게 또 뭐 반대 매매도 많이 그렇죠. 생기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시장이 출렁이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가계자산 그 비중 내에서 주식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 최근에 한 두 배 이상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네. 많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 개인들이 그냥 본인 돈만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서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이런 뭔가 반대 매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나오죠. 신용을 쓰니까요. 네. 예. 사실 이제 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산 비중을 보면 금융자산 비중에서 월등히 높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가 넘어가는 비중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하고 있는 자산도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신용을 활용해서 좀 자금들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정 지수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물량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상황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가 그 시그널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예. 그러니까 어제 5% 정도 가까이 떨어지는 그 시장. 왜냐하면 지난주 FMC 끝나고는 3%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날 또 5% 떨어지고 또 그 다음날 2% 떨어지고 이제 전에 그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어제가 좀 내동 매매를 포함해서 좀 매물을 갑자기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좀 가장 최악의 주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벤트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생각의 차이가 가지고 온 결과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네. 어떤 생각? 연준과 시장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에요. 예. 연준은 사실 올해 물가 통제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 없이. 근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하죠. 강력한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물가 통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약간 바라보는 게 상충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연준이 물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들은 결국 잠재 성장률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은 부분들 이걸 염두에 두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가 받쳐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물가 통제가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좋은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중국의 친중 정책 고수가 앞으로도 5개월 정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4월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3월 경제 지표들이 물가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신호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친중 정책이 앞으로 5개월 정도 더 이어진다고 하면 물가의 고점은 지났지만 그래도 그 이후 단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레벨이 높다는 인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올해 물가를 통제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두 주체 간의 생각의 차이를 좀 좁혀줄 수 있는 계기가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CPI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예상치는 전년 동월 대비 8.1%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1%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4월달 발생하고 있는 물가 고점 통과의 시그널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예상치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을 좀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지금 있어요. 달라진 연준의 그 스탠스가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 뭐 소통 그다음에 신뢰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과 엇갈린 모습이면 연준의 어떤 소통 능력이나
신뢰가 좀 떨어진 겁니까? 말 안 믿는 거예요? 파월의 어떤 멘트를? 아, 저는 너무 시장이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 믿습니까? 지금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0.75%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지난주 멘트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쨌든 한다. 근데 사람들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예. 저는 FM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한다고 밝혀준 것 자체는 지금 예.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준의 노력의 결과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과거랑 올해 연준이 달라진 부분들은 되게 파격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3월 FMC 이전에 3월달 0.25%포인트 올리겠다. 그리고 QT는 5월달 시행하겠다. 언지를 먼저 해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월 FMC 끝나고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5월 FMC를 앞두고는 5월, 6월달 빅스텝 하겠다. 미리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5월 FM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일축시켜주고 그렇죠. 또 QT를 같이 시행하게 되면 그게 또 시장에서는 우려할 것 같으니까 원래는 5월달 시행하려고 했던 거를 한 달 뒤로 미뤄져가지고 6월달 시행한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준은 사전적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장에서는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너무 적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만약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시장은 지금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물가를 상반기 때 잡아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상반기 때 물가를 잡지 못하면요. 올해 하반기 때 미국 증시 더 어려집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5월달, 6월달, 7월달 기본적으로 50bp씩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효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5월달, 6월달 50bp씩 올리게 되면 물가 통제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7월달에 한 번 더 50bp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물가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싹 자체를 도려내기 위해서 50bp를 연속 3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연준이 6월달에 75bp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7월달에 50bp 올리는 거를 한 달 더 앞당겨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폭 자체는 동일한데 연준은 지금 현재 75bp를 인상시켜버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75bp가 아닌 그 다음 달 50bp로 올리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순들을 밟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도 그랬잖아요. 75bp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날은 자이언트 스텝 안 한다 해서 좋아했지만 다음날 해석은 하긴 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어쨌든 하긴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안 한다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심리가... 75bp 인상은 안 할 것 같아요. 50bp 연속 세 번. 그렇게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이 좋을 리가 있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한 3월달쯤 얘기가 나왔던 게 러시아의 그 열병식 즈음해서 뭔가 이 우크라이나의 침공 사태가 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서 저는 네. 이것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일단 열병식 그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는 자극적인 멘트는 없었어요. 제가 그 연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원래 러시아 입장에서는 열병식 이전에 동남부 지역을 장악을 해서 사실 열병식을 통해서 승전을 자축하는 행사를 하려는 게 원래 계획이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봤을 때 현안은 첫 번째가 러시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항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평화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적으로 돌입하는 상황으로 됐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는 크게 앞으로 러시아의 수순은 네 가지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전쟁을 놓고 봤을 때 평화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빠른 수순으로 해결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러시아 뜻대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동남부 지역을 일단은 점령을 해야 군사작전은 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동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정비를 해서 다시 북부 지역 장악을 위해서 확전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동남부 지역을 점령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전술핵을 사용하는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동남부 지역도 점령 못하고 결국에는 서방국의 경제 제재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 또 내부의 분열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퇴각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동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동남부 지역을 놓고 본다고 하면 크림반도 사태 병합 이후에 사실은 러시아 쪽에 사실 이제 공화국들이 이미 두 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병합하는 형태로 하게 된다고 하면 성과를 내세울 때 사실 체면을 구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비등한 성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요즘에 여론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푸틴에 대한 축출의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면 결국 동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사작전은 중단되는 수순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빠른 시일 내에는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화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이슈 중에도 이 전쟁 관련해서 네. 유가 급등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와 관련해서 네. 우리 지금 상황이랑 좀 비교해 볼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의 열세라고 보면 사실은 물가를 잘 통제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친인 정책 고수, 그리고 연준의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의 공통 분모는 결국에는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가장 비슷한 사례가 저는 1970년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네.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1970년도 때 있었던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당시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거예요. 네. 그때 당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은 이전 평균치 대비해서 4에서 6%포인트 올라갔었고요. 경제성장률은 이전 평균치 대비하면 2에서 6%포인트 정도 올라갔었죠. 결국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올해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국가마다 이를 대응하는 방법들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사례를 이제 들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당시 때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연준의 정책금리를 같이 그려놓은 거죠. 사실 70년대 이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경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긴축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사실 물가를 통제를 하려고 하면 긴축 통화 정책을 쓰는 게 맞는데 지금하고 동일해요.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거. 사실 긴축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미국 정부는 물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퇴를 우려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오일쇼크 당시 때를 놓고 보시면 두 자릿수 때 물가로 인해서 4년 정도 고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오일쇼크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썼을 뻔도 한데 미국은 그때도 경기 후퇴를 염두에 둬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도 물가로 고생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그때 받은 교훈은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을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더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들이 더 장기화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사례인 거죠. 다음 사례는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과 독일이 동일한 사례이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본이에요. 그때 당시 일본은 미국하고 다르게 오일쇼크기 때 긴축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가를 통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차기 때는 긴축 통화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잘 통제를 못했고요. 2차 오일쇼크 때는 물가를 좀 통제할 수 있었는데 그 차이는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거에 하나 더 필요한 게 강력한 긴축 강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일본이 물가 통제를 못했던 거는 통화를 긴축 기조는 유지했는데 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삼아서 2차기 때는 강하게 했죠. 그래서 물가를 통제했던 겁니다. 제가 이 사례들을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 돼요. 그래야 올해 상반기 때 물가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걸 막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5월달, 6월달 그리고 저는 이제 7월달까지 50bp 이상 금리를 올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준은 물가를 잘 통제하고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영향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과거처럼 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올해 3월 FMC, 5월 FMC가 끝나고 미국 증시가 오른 걸 보면 아마 연준이 6월달, 7월달 50bp 이상씩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은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연준의 금리를 올렸다는 이유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됐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에 매몰되기보다는 네. 사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사실 이제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자면 매 빨리 단기간에 맞고 네. 미래의 긴 흐름을 보자. 라는 건데 네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맞고 있는 매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픈 네. 것만 느끼기에도 바쁜데 무슨 미래를 보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 먹어내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쉽지가 않고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대로 연준이 열의를 하고 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반기에는 조금 네. 검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네. 바람 가져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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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우리나라에는 큰 이벤트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여의도에서 열리는데 이게 우리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의도 하면은 주식시장을 떠올리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취임식 때문에 예,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이분이 또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사람들이 벌써 많이 모였다고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워낙 좀 일찍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여의도 역지하 광장에 가면 꽤 넓거든요. 거기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앉아 계시고 자리 찾으셔갖고 좀 웬만해도 자리가 없죠. 그래요? 아, 물론 경찰도 많이 모였죠. 네. 네. 오늘 여의도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여의도역이나 네. 국회의사당 옆쪽에 오실 분들은 우회하시는 게 네. 오히려 낫지 않을까? 예, 교통 정보까지 전해드립니다. 시장이 시장 이렇게 어렵죠. 빠지죠? 네, 뭐 폭락이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 떨어진 것도 아니죠. 그쵸. 그래서 목요일 날 크게 떨어지고 금요일 약간 떨어졌죠. 네. 지나고 보니까 약간 떨어진 거죠. 오늘 보면 또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네. 1월 2일 최고치 대비를 보면 S&P 500입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은 25-26% 떨어졌을 텐데요. S&P 500이 1월 2일이 최고치였거든요. 그러니까 17% 가락해서
제가 알기에는 3.8배가 30포인트 언저리 내면 20%대가 돼서 공시를 약세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다우지수는 한 12% 뭐 정도 떨어졌고요. 네. 보여준 대로 S&P500이 한 17%, 16% 와 있을 겁니다. 나스닥은 25% 넘나드는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네, 가장 큰 거는 역시 금리의 상승세가 무섭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결국 지나고 그러면 조금 내리면서 끝났지만 오늘도 계속 위를 터치하면서 오늘 3.2%를 돌파하면서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걸 좋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금리는 완만하게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고속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가는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 하락은 분명히 호재이지만 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딱 속상하고 또 유가 하락도 하락이지만 왜 이렇게 하락이냐에 대해서는 또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것이 중국. 결국 중국이죠. 중국 어저께 뉴스 동생. 저도 봤더니 지금 보면 그 애플의 아이패드 공장 혹시 영상 화면 보셨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저도. 막 막으니까 직원분들이 안에 갇힐까 봐 막 필사적으로 저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택시에서 네. 유튜브 보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거 혼란이 좀 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우리를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찌됐건 공산당 독재국가에서 네.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면이 되겠죠. 잘 좀 모든 일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어찌됐건 또 안 좋게 보는 분의 입장에서 뭐 절대치가 엄청 그래도 비싸지만 유가 하락에 가져온 것은 뭔가 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사실 이 모든 사단이 여기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딴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가도 그 다음 문제고 금리도 다음 문제고 다 다음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핵심은 미국 달러가 모든 것을 설명하거든요. 미국 달러가 지금 103, 104, 오늘도 104포인트 갔다 왔거든요. 이게 보면 진짜 무섭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보시면 정상적이라기 뭐 말하기도 그렇지만 이거는 90포인트, 80포인트, 90포인트 요 언저리 있는 것이 그냥 상례입니다. 상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계속 보여드리지만 일본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일본에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일본의 안전자산 하면 일본 엔화 하면 아주 젊은 분들은 저게 뭐야 그러지만 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로 보면 일본은 항상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이었거든요. 근데 아베노믹스 때문에 지금 뭐가 됐건 간에 일본의 엔화가 지금 1달러당 130엔을 웃돌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보면 예전에 90엔도 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 그 역할을 다시 미국 달러가 갖고 가는 거죠. 그 포션만큼 갖고 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어제도 보니까 1200 우리나라 원달러도 1273원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섭게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제 넵시를 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1100원 정도까지 갈 수밖에 또 언젠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떨어지면 더 급격하게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꺾인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는 거. 그림만 보더라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기업의 S&P 500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S&P 500 기업의 매출의 60%는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S&P 전체 기업의 매출 60%가 되겠고요. 40%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해외에서 발생하거든요. 40%. 그럼 40% 달러가 아닌 거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한 대 팔렸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폰을 갖고 매출을 계산해서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폰 값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미국 달러로 보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모든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수익성이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미국의 영업 마진이라고 표현하건 총 매출 이익률이라고 대비하건 영업 마진율, 그로스 마진 아니면 뭐 아퍼레이션 마진이라고 뭐라고 얘기한 거는 마진이 이번에 떨어졌어요. 지금이요. 1분기에 떨어진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마진이 떨어졌는데 마진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대부분 어디냐면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것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 안에서만 오롯이 하는 것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네, 있죠. 그럼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많이 크겠죠. 유틸리티 그리고 리츠도 미국 안에서만 하는 것들 대부분 물론 해외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미국 안에서의 유통하는 것 있죠. 생각해 보면 물론 코스트코가 외국에서도 하고 월마트가 외국에서도 하지만 미국 비중 워낙 크잖아요. 미국과 캐나다 이런 비중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 상대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달러는 그 변함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하는 거죠. 섹터별로 굳이 말한다면 뭐 임의 소비재 중에서 미국 안에 있는 유통업 네, 그 정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서도 유통도 여러 가지 갈려 있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 미국 안에서도 외국인이 와서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라스베가스 보면 물론 미국 사람도 많이 가지만 외국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뉴욕 같은 데 많이 오는데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달러가 이렇게 강해진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한국 주식시장도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달러가 분명히 약해져 있는 시점이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모든 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다른 걸 다 안 보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최근에 강조드리면 제일 먼저 하실 건 달러를 보셔야 돼요. 달러. 네. 그래서 지금 1270원, 1280원 이런 와중 일부에서 우리나라 달러 원 뭐 보면 1300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언론에서 보면 그렇죠. 전문가들 얘기하시는 거 있던데 그럼 주식시장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통신이 강한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만 영업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역시 어찌 됐건 간에 그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건 그렇죠. 팩트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건 팩트거든요. AT&T도 마찬가지, Verizon도 마찬가지, 펠러스 이런 거 많이 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달러가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그 블룸버그를 직접 보다가 블룸버그 화면을 캡처한 거거든요. 블룸버그 TV에서 네. 사진 찍어갖고 막 오다니까 약간 화질이 떨어지는데 제가 TV를 아침에 TV를 보다가 새벽에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인덱스죠?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게 4월 달에 의미가 뭐냐면 2분기 들어서요. 2분기 들어서 날짜를 보면 40일이니까 거래일수를 보면 얼마 되겠습니까? 5, 25, 한 30일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요. 거래일수를 보면 달러가 떨어진 날이 6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6일만 떨어지고 계속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논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찌되었건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주간 단위를 보면 올해 들어서 한 두 번째 정도로 S&P의 500의 주당이기 목표치가 약간 줄어들어 내렸거든요. 기존에 230달러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자를 보면 228.90인가 났을 겁니다. 약간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은 17.6배로 떨어졌지만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미국, 한국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달러는 여러분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좀 안 좋고 할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같이 그냥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안 좋은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순간적으로 3만 얼마 올라갔는 건 며칠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네. 그거 지난주에 잠깐 본 것 같은데 벌써 3만 천 달러가 떨어졌고요. 지금 올해 고점 대비 작년 올해 고점 대비들 보면 작년 말에 고점 대비보다 지금 반토막이 나. 반토막 나죠. 예, 근데 보시면 전 비트코인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마진콜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뭐라고 표현하는 간에 신용을 쓰고 자기 돈 외에 남은 다른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했던 분은 뭐라도 엮여있기 때문에 뭐라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를 당하 뭐 돈을 더 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비트코인도 엮여있는 것도 보여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그 작년 초에 비트코인 그리고 재작년에 엄청 핫했었잖아요. 뭐 그렇죠. 테슬라 할 때, 비트코인 핫할 때 보면 제가 오늘 수치를 한번 확인해봤는데 물론 그걸 뭐 공식적인 수치라고 할 수 없는데요. 비트코인 거래자가 하던 사람이 40% 정도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입으로 보면 휴면 계좌가 됐다는 겁니다. 휴면. 휴면 계좌라는 건 뭐냐면 1년 이상 접속을 안 했다는 어카운트는 살아 있는데 그 거래가 안 하는 걸 우리가 업계에서는 휴면 계좌라고 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휴면 계좌라는 쓰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휴면 계좌가 한 45%?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저도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휴면 계좌세요? 네. 1년 이전에 한번 이렇게 접속해보고 마이너스 90몇 퍼센트 지금 갖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코인 중 하나를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투자 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 심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뭐랑 상관이 있냐면 인플레이션에 마찬가지, 뭐 리세션 마찬가지 이런데 리세션을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제 매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안에 리세션 올 확률을 이코노미스트한테 물어보면 한 18%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달에 이번 달에 나온 거 보니까 한 27, 8%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12개월 안에 가능성이 여전히 70%는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동전의 양면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전망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리세션 그러다가 뭐니 그다음에 한 번 더 나가면 결국 같은 얘기지만 물가 올라가고 그 성장이 없으면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 거잖아요. 부사장님이랑 저랑 매번 얘기하는 거가 모든 플레이션은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모든 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는 거죠.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고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10대들의 예, 소비 패턴 조사하는 것이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파이퍼샌들러에서. 물론 주식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의식 구조를 따지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것에 사회적 이슈에 가장 있냐는 거죠. 보통 때 보면 미국의 10대들이 최근에 한 1, 2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10대들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작년부터 있었던 것은 소위 인종간 평등, 불평등. 그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기억하실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엄청난 데모, 폭동까지 났었잖아요. 인종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레벨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가을과 금년 봄에 가장 큰 차이가 미국의 10대들도 가장 5위인가 3위, 3, 4위 정도 하는 것 중에 두 개가 인플레이션이 들어가고 휘발유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게 미국의 10대들이거든요. 10대들의 의식구조에 나타날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금 현재 리세션을 가는 거 안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리세션을 쉽게 해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역설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의 시각 좀 보죠.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지금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생츄어리 웰스 그 자산운용의 네. 수소운용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물가 3% 이하로 빨리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3%, 3.5%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이 금리 어떤 급격한 상승을 어떤 제어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액션을 멘트라도 나와야 되면서 기존에 나왔던 멘트라는 건 고착한 것이 그거잖아요. 75BP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다 얘기했고요. 늘 얘기하는 미국은 경제는 아주 좋다. 라는 정도 얘기인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의 상승세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를 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확신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 얘기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찌 될건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하고 리세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가능성을 떠나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려감이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JP모건의 마르코 코나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매도는 과매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리세션 가능성은 적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리세션 가능성은 저도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없다고 좀 저는 없고 저도 반면에 50% 60%에 들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누구의 생각은 절대 중요하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고 실제로 자신들이 마진코를 당하고 예를 들어서 증거금 더 내라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다만 이분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섹터로 보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에너지가 네. 유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거의 7, 8% 훅 떨어지면서 네. 제일 많이 떨어졌죠. 맞죠? 그런데 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분은 사실 작년부터 같은 얘기인데요. 에너지 주식 비중을 여전히 확대된다고 해야 되고 여전히 밸류에 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내일 모레 CPI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8.1 네. 정도 예상인데. 네, 8.1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8.5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낮으면 8.1이 안 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밤이죠. 수요일 밤, 밤인데요. 네. 8.4가 나오고 3이 나오고 2가 나온 간에 조금이라도 낮으면 그나마 희망 목소리가 나오겠죠. 피크를 쳤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만약 높아지면 충격이 불가피한 거고. 높아지면 생각하기도 싫죠. 어. 만약 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어저께 말씀하신 4.8이라고 네. 4.8,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4.8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의 영향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 주식장이 같이 엮여 있는 거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금리가 그 소비자 물가 올라가면 금리에 어떤 올릴 수밖에 없는 더 타당성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미국의 달러 금리가 강해지면 뭐라 하겠습니까? 결국은 달러가 또 올라갈 수 있게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저금리, 실질금리 마이너스를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쉽게 해서 또 한 번의 결정타도 날 수밖에 없는 것. 뭐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8.1을 안 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8.5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라고 재밌는 통계 하나만 보여요. 네.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 엄청 떨어지면 특집 방송을 막 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머니투데이 방송을 많이 하고 환경도 하는데요. 네. 왜 웃으시죠? 한국 그 많이 나오더라고요. CNBC에서도 네. 마켓스 인 터모이라는 게 그들의 말의 특집 방송입니다. 주식 떨어진 날은 보면 항상 뜹니다. 미국 시간을 보면 오늘 저녁 동부 시간 6시부터 특집 방송하는 게 마켓스 터모이에요. 지난 5월 1일에도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부터 제가 다 세봤어요. 약 110번을 했습니다. 특집방송을요? 특집방송을요. 물론 계산은 제가 안 했죠. 2020년 2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는 2020년에는 거의 39회 거의 정규 편성 수준이었는데요. 이 모든 방송한 이후에 그 이후에 1년 후에 수익률 확률을 해봤더니 이거 하는 사람도 재밌죠. 향후 방송한 1년 동안 1년 후에요. 평균 수익률이 40%가 났습니다. 이렇게 폭락한 특집 방송 한 날. 저런 통계는 누가 저렇게 하죠? 재밌는 사람들은 아니죠. 네. 그리고 한 번도 예의 없이 플러스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져봤어요. 제일 적게 오른 적이 언제냐면 2018년 2월 5일과 2월 8일 나는 그 이후에 1년 동안 4에서 9%밖에 안 올라간 것이 가장 낮게 올랐던 거고요. 대부분이 10에서 20%, 30%. 뭐 특집 방송이 매수 시그널이라는 겁니까? CNBC의 마케팅 터모일 특집 방송. 그러니까 이런 통계도 있으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오늘은 안 한답니까? 네? 오늘은 안 한답니까? 오늘 제가 못 봤어요. 오늘 제가 못 봤어요. 네. 자, 시장이 어려울 때 이걸 또 기회로 우리가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지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CNBC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특집 방송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전 준비하고 계시죠? 네. 특집까지보다는 뭐 그냥 하는 얘기죠. 네. 네. 특집으로 네. 외전 진행을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시장 상황도 그렇고 다들 이제 힘이 없으시다 보니까 좀 에너지를 달라라는 그런 댓글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코인 네. 1년 전에 접속했을 때 마이너스 90 보고 그냥 닫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공부하려고 사실 매수를 해야 좀 이렇게 시장에 뭔가 그렇죠. 공부하죠. 더 적극적으로 예. 보게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격을 봤더니 그대로네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참 코인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90도 어렵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조금 더 밝게 방송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먼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활짝 웃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